aggregate indebtedness. The total amount of the firm's customer-related debts. 자, 오늘의 시리즈 7 단어는 aggregate indebtedness라는 단어고요. 이 aggregate라는 게 우리가 뭐 총합이라는 거죠. 총합이다. 그리고 indebtedness가 이게 그냥 부채라는 소리예요. 이게 뭐 그냥 부채 총합이라는 소리인데 사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냐면 자, 브로커 딜러 회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딜러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총 어셋이 있다면 이 어셋은 라이어빌리티와 이퀴티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. 라이어빌리티는 빚이고 이퀴티는 순자산이겠죠. 이랬을 때 지금 이 aggregate indebtedness가 이 빚을 말하는 건데 이걸 왜 말을 하느냐. 자,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 순자산이 캐시로 가지고 있는 이 순자산이 너무 적다면 이게 너무 적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고객이 무언가 환매 요청을 하거나 돈을 저기 위드로를 할 때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SEC에서 자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. 이런 부채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되고 순자산은 기본적으로 전체 자산의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. 그게 이제 1년 차의 그 브로커 딜러랑 또 기존 브로커 딜러랑 이게 차이가 다른데 뭐 1년 차 브로커 딜러는 1500%를 부채해서 나눠요. 그런 만큼만 순자산 갖고 있으면 돼요. 그리고 기존 브로커 딜러는 총 부채 나누기 800% 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이런 식의 순자산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숫자는 우리 시리즈 7에서 지금은 안 나와요. 왜냐면 이거 나중에 더 어려운 시리즈 24나 시리즈 26 뭐 요런 데서 이런 자세한 건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이런 부채 총합이다 aggregated indebtedness는 우리가 그냥 어떤 순자산 그러니까 저기 총 부채가 어느 정도 이게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. 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순자산을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니까 회사가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